형제가 아주 사이좋게 놀고 있습니다. 아, 그런데 장난감 하나로 아웅다웅 하더니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. 울음보가 터진 동생은 할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 형의 잘못을 일러바칩니다. 할머니, 영화가 저 장난감도 안 주고 저 때려있어요. 아이고, 그랬어? 할머니가 형아를 혼내줄까? 이 애들이 놀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. 아, 이 광연이가 잘못했어요.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그죠? 네. 이렇게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바치는 행동을 고자질이라고 하죠. 고자질의 유래는 한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설로 나뉩니다. 아, 그래요? 갑자기 궁금해지네요. 네. 자, 첫 번째 설은 북고의 아들자. 속이 텅 빈 북과 같다 해서 생식기가 불완전한 남자를 일컫는 말입니다. 아, 그 왠지 저 이 내관들과 연관이 있을 법한데요. 이 내관이 되려면 이 고자가 돼야 되잖아요.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내관들이 궁중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임금에게 있는 말, 없는 말을 전했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. 내관들이 남의 이야기하는 걸 즐겼으니까 그 행동을 빚고 와서 이 고자질이라고 했던 거로군요. 그렇죠. 또 하나의 설은 고알 고놈자입니다. 고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제사 지낼 때 일을 집행하는 집사자의 옆에서 말을 전달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. 아, 그러면 이제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고자고 그렇게 하는 짓이 고자질이 된 거로군요. 그렇습니다. 자, 현재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도 고알고 놈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고자질입니다.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바치는 행동을 일컫는 말로 고자인 내관의 뒷담화 혹은 제사 지낼 때 집사자 옆에서 말을 전하는 사람 고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. 네, 우리 정재환 씨는 고자질 같은 거 안 하시죠? 그럼요. 저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엊그저께 이광현 씨가 저한테 그랬잖아요. 그 회사가 네. 이광현 씨한테 너무 신경을 안 쓴다고.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. 네.